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생방송 일부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세희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봄꽃 축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선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서 시작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특집 생방송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선거 축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선거방송 무엇보다도 조금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이벤트 현장 총 17개 지역 34개 투개표소에 나가 있는 전문 리포터들과 투개표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이 기존의 타 선거방송과 차별화가 되는 점이 있다면요. 네. 바로 투표 개시부터 개표 마감까지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선거방송과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는 거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오늘은 선거 축제일이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선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선거연수원의 강대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선거연수원 강대우 교수입니다. 네. 오늘 투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예,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급하게 앞서 좀 예, 주지시킬 점이 있으시다고요. 예, 두 가지 정도만 네네. 유의를 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먼저 그 기표를 할 적에 예. 그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를 할 수 있지만 예. 기표란을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효표가 아닙니다. 여백에 좀 걸쳐도 그렇습니다. 상관없죠. 예, 예. 관계없는데 그 칸을 넘어서 네. 다른 후보자한테 찍는 것은 무효지만 네네. 그 조금 벗어나는 건 괜찮으니까 예. 그것을 찍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대로 유효로 처리되니까 네. 그걸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 또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그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예. 촬영은 다 마치고 나와서 예.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뭐 기표를 네. 하거나 이럴 때는 카메라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 사용을 해서 예, 안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하시면 바로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급해서 예, 예, 우선 예. 그것부터 팁을 좀 먼저 주고 나서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곧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소중한 네. 한 표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오늘 여러분이 투표하실 대통령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15명의 후보 중에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기호 13번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현재 후보직을 사퇴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자, 15명의 후보 중 사퇴한 2명의 후보 이름 옆에 기표란에는 사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장을 먼저 좀 연결을 해볼까요? 네, 그러보죠. 네, 자,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화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투표 사무원들하고 네. 투표 참관인들이 그 투표함 앞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꼼꼼하게 뭔가를 보고 계신데요. 예. 그 투표함에 그 뭐가 있는가 없는가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인지에다가 투표 관리관하고 투표 참관인들도 서명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열쇠를 채우고 거기다가 봉인 특수 봉인지를 이제 붙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10명 가까운 분들이 예. 한 곳을 향해서 시선이 가 있는데 예. 이곳이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투표소입니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특수 봉인지에다가 네. 투표 참관인하고 투표 관리관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투표함 위에서 이렇게 저 서명 날인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봉인 딱 할 적에 네. 이게 그 해당 투표소 투표 관리관하고 투표 참관인이 봉인을 했다. 네, 네. 그 이 증거가 남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5시 35분, 지금 현재 이 시각
세종특별자치시 투표소 지금 예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예. 곧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긴장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이때는 이제 투표관리관은 투표 시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준비도 하면서 투표 사무원들한테 그 임무도 다시 한번 숙지해드리고 네. 이제 예, 지금은 지금 뭘 붙이는 거죠? 예, 이제 아까 그 서명 다리나 특수봉인지를 네. 그 열쇠를 채우고 나서 그 쪽에다가 예, 특수봉인지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예, 투표함을 지금 일회용 자물쇠로 일회용 자물쇠로 채우죠? 채웠죠. 예, 채웠고 네. 채웠고 그 봉인을 위에. 하고 예. 또 반대편도 또 이제 하는 거죠. 양쪽에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만약 저 부분이 훼손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한번 네. 떼면은 그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개표장까지 제대로 잘 이송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네. 투표함이 처음부터 네. 끝까지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제 잘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표함 위에다가도 그 홀로그램 그 이 관리번호가 또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관리번호가 관리번호를 그 투표로에다가 기록하고 네. 그 투표함이 개표장에 갔을 적에 거기에서 그 뭡니까 관리번호가 맞는 건지 그렇죠. 안 맞는 네네. 건지 대조해보고 예. 확인해 투표함을 뭐 중간에 뭐 바꿔찍겠다든가 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왕십리 투표소인데 역시 네.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은 작업입니다. 네. 지금 네. 대충, 같은 시각에 네. 대충 이 시간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투표함 봉인 봉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기표대에 들어가서 이상 유무를 또 점검하고 네. 기표대 안에 뭐 특정 무슨 후보자를 위한 무슨 표시가 있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기표 봉은 제대로 있는지 네. 그다음에 기표 봉에 무슨 인주가 묻었는지 그런 거 과정을 모두 이렇게 다 점검을 하는 거죠. 네. 현재 투표한 봉인과 또 특수 봉인지 부착 작업을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저 투표함이 약간 이동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선거인이 자 지금은 예, 지금 선서를 하고 계신데요. 선서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떤 선서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 사무원들이 투표 관리관 앞에서 네.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서 네. 투표 관리를 잘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겁니다. 저 관리 감독의 주체는 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 투표소의 관리 감독은 투표 관리관이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 투표 관리관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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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표 사무원들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투표 관리관은 투표 사무원 중에서 경험이 좀 많은, 네, 좀 약간 그. 맞으면 경험도 많고 네. 또 뭐 저기 뭡니까 선거 경험도 많은 그렇죠. 그런 분들로 해서 네. 구시군 선관위에서 투표 관리관을 위촉하고 그분이 이 투표소 안에 모든 그 과정을 네.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왕십리 투표소는 이미 지금 봉인이 끝났고 투표함은 네. 이제 투표소 안에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를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기표소 안에도 뭔가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안 거죠. 안 되죠. 네. 예. 뭐 어떤 그 뭐 표시는 물론이고 어떤 그 이런 그 낙서나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낙서.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뭐 다른 또 물건이 있는 거 없는가. 예. 그전에는 그 투표 과정 투표가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표소를 들어가 보면 네. 도장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장이요? 예. 네. 아, 그 개인 도장. 개인 도장을. 아하. 그전에는 선거명부에다가 도장을 찍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도장을 놓고 가면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와서 또 그 도장이 기표봉인 줄 알고 찍어요. 아하. 그러면 그게 또 무효표가 돼 가지고. 네. 지금은 그 뭡니까 도장을 지참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 서명만 하면 되니까 예. 도장은 가져오시는 분이 또 사령이 있더라도 네. 기표소 안에는 절대 도장을 놓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여러분이 네. 이런 장면은 사실 거의 처음 보실 겁니다. 처음 그렇죠. 예. 투표 사무 관계자들이 지금 선서하고 선서를 하고 있는 예. 장면인데 예. 이런 거는 사실 따로 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 선거 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하여튼 그 투표 전에 하는 이런 모든 절차는 이런 한국 선거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네. 투표 관리관입니다. 투표 관리관인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이렇게 거너먹고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아 보이시죠. 그렇죠. 예. 네. 예.
자,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해산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 각자 가서 각자 자리에 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각 현장의 투표소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속속 투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투표 시작 20분을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여기는 또 어느 곳의 모습일까요? 여기는 뭐 여기 대전광역시군요. 둔산동인데요. 제3투표소에서도 이미 이제 투표관리관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교육을 다시 한번 임무를 또 이렇게 숙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앞에다 손을 딱 모으고 아주 그 경건하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도 사실 이 오늘이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중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친절하게 선거인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절차 하나하나를 투표 관리관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을 마치고 이제 제 자리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 기표소 안에 보면 이제 인주 같은 게 그 인육이라고 하더군요. 인주의 흘림 자국 같은 게 묻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표 지금 표시를 제가 지금 이렇게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저기 그 이게 둥그런 표시만 한 게 아니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 한문으로 복자를 이렇게 쓴 것 같잖아요. 우리 조호정 아나운서님 이것이 왜 이렇게 한 줄 압니까?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왜 이 표시로 이렇게 저희가 기표를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국 선거방송에서만 알려줄 수 있는.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요. 그냥 잘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둥그런 표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들은 기표를 하고 뭐가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걸 빨리 접어요. 너무 빨리 접다 보니까 인육이 이쪽으로 똑같이 묻어요. 그러니까 둥그럴 때는 이게 어느 것이 진짜 선거인이 찍은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캠프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서로 자기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표시를 딱 함으로써 딱 찍으면 이게 전사가 되면 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선거인 것이다. 그래서 무효표 방지 표시입니다. 아, 그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도 투표한 봉인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보니까 열쇠를 지금 끼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기 일회용 열쇠입니다. 저걸로 지금 열쇠를 먼저 채우게 끼우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보면은 옛날에는 그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이 뭡니까 자물쇠를 썼거든요. 지금 저거는 그 뭡니까 열쇠가 필요 없어요. 이게 한 번만 딱 끼고 이 하면은 그게 다시 이제 다시는 알 수 없죠. 저게 이제 개표장 가서 이렇게 벤치로 딱 끊을 때까지는 저게 그 다시 열리지 않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도 봉인지 좀 봐주시죠. 이게 그렇게 하고도 또 봉인지를 또 이렇게 봉인지를 저게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홀로그램은 이제 투표 뭡니까 투표함 위에 붙이는 거고 저건 특수 그냥 봉인지입니다. 봉인지로 봉인지인데 저걸 떼면은 이 뭐 이렇게 뭡니까 문자 같은 게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저게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깨끗한 파란색인데요. 저걸 훼손하게 되면 어떤 문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하얀 글씨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사용한 건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양쪽으로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일회용 자물쇠로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철저하고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에 실시간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투표가 시작되기 한 15분 전이기 때문에 분주하게 지금 투표함을 봉인하고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고요. 보게 되니까 저희가 정말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많은 것이요. 맞습니다. 아, 이 투표라는 게 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모습을 이 시간대의 모습을 저희가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이런 방송이 참 저희한테는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는 이렇게 저도 선관위에서 한 30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표하기 전에 현장을 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뭐 그런 일은 뭐 지금까지 있던 안 했지만 어떤 뭐 투표함을 뭐 열어서 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지 않냐 또 투표함이 또 바꿔지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의외도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 오픈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그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보면은 그 참관인들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그 이렇게
같이 투표관리관하고 체크하는 지금 그렇죠. 저분들은 투표 참관석인데 이번 선거는 일반인들도 참관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죠. 근데 저분들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추천한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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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관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후보자들이 두 명씩 네. 두 명씩 추천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오면은 여덟 분이서 예. 참관을 합니다. 지금 저기 지금 네 분이 앉아 계시죠? 예. 교대 참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 또 오시고 또 오후에 또 네 분 하시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투표 참관인석에서 네. 그게 중요해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예. 저 자리에서만 이 투표 용지 교부한다든가 선거명부를 대조한다든가 네. 투표함에 그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다든가 투표소 안에 있는 모든 과정을 참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정에 어긋난다든가 조금 이의제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한테 이의제기하고 예. 시정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예. 촬영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진 촬영은 안 돼요. 네. 참고적으로 개표는 모든 과정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 예. 투표소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네.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하. 투표 참관인들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유는 투표가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거기서 촬영을 하면은 마치 선거인들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난 것처럼 네네. 투표소를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예.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촬영이 안 되고 예.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있을 때만 촬영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투표 참관인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 지금 단계가 이제 선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처음 시작되는 개시 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투표 관리관 지금 서 있는 분이 지금 투표 관리관 같은데요. 네. 이제 투표 사무원들한테 하나씩 또 다시 재차 또 교육을 또 시켜주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제6 투표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네. 투표 관리관님은 이제 모든 과정을 책임을 지게 때문에. 그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에 나간 매뉴얼 보고 이제 쭉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투표 관리관이 더 이 숙지를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뭐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시각 절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죠. 예, 투표도 그렇고 네. 개표도 그렇고 모든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네. 그리고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투표 관리관께서 네. 지금 이제 투표에 참가한 지금 개표 투표 작업 선거 작업을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예, 투표 절차죠. 예, 투표 절차. 네. 예, 선거인이 오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투표 참관인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그 이제 대부분 투표 마감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네. 선거인명부 앞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참관인들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투표를 아는 분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네. 밖으로 알려줘가지고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투표 참관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만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선거인명부를 이렇게 와서 본다든가 네. 뭐 또 만져본다든가 투표 용지가 또 뭐 잘 돼 있는가 한번 자기가 점검한다고 와서 만져본다든가 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투표 참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 중에 예. 네네네. 예. 너무 막 적극적으로 또 참관을 한다고 예. 이렇게 좀 그 투표 질서를 어렵게 저기 좀 흐트러지는 일은 네.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당부를 드립니다. 투표 시작 전에야 선거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 참관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네. 지금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이게 지금 투표하기 전에는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점검도 같이 투표 관리관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지만은 투표가 시작되면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전국에 있는 투표소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투표에 대해서 선서가 끝나고 투표 참관인 교육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이제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쯤 세종입니다. 네, 지금쯤 투표소 앞에는 좀 줄을 좀 서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일찍 하고 또 어디 또 이제 이동하실 분도 계시니까요. 그 이동도 하고 네. 또 여행도 간다든지.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사전 투표 안 오신 우리 그 선거인들께서는 오늘 꼭 투표를 하시고 네. 예, 어디 가시더라도 네. 꼭 투표를 행사하시고 갈 수 있도록 교수님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네, 예, 하셨습니까? 네, 저도 했습니다. 예, 아, 저도 했습니다. 저는 저쪽 고향이 저쪽 아래쪽이라 아, 네. 이쪽에서
예,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관외 투표를 하셨군요. 관외 투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부재자 투표 했는데요. 네. 부재자 투표는 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전국 어디에나 사전 투표소 가면 되니까. 저도 이번에 사실은 처음 해봤습니다. 네. 예, 그 전에는 예, 현장에서 이제 재직을 했기 때문에 네. 투표소도 볼 겸 네. 투표소가 잘 진행되는 걸 보려고 일반 투표소만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네. 너무 참 편리하고 이번에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주 높았죠. 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홍보도 많이 됐지만 네. 어떤 이번에 또 뭔가 대선에 대한 열기 네. 그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율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 네. 네. 지금 현재 TV로 만나보고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 오늘은 한국선거방송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세희 아나운서가 한국선거방송 만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IPTV, KT 올레TV 273번이고요. 또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205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선거방송 ETV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정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올레TV 273번, 티브로드 205번에서 여러분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들어가시면 마이크로사이트 www.liveNEC.tv로 여러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여러분께서 편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방송도 현재 보시면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방송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5시 30분부터 방송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다음 날 개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국 17개 지역 34개 투개표소를 연결을 해서요. 전문 리포터들이 현장의 모습을 투개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5시 52분입니다. 네. 선거 시작하기 8분 전인데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는 이미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쳤네요. 지금 이제 투표를 하러 오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의 제4투표소 네.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투표소도 상당히 좀 널찍하니 그러네요. 좋은 위치에다가 잘 잡았은 것 같습니다. 예, 체육관이군요. 체육관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투표소는 학교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관공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저런 그 체육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마을 회관. 네. 그다음에 노인정. 노인정. 네. 이런 그 공공기관 건물에다 많이 설치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1층에 설치를 네네. 해서 네. 그 뭔가 노약자분들이나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조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와도 편하게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혹시 계단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그 경사로를 또 설치해서 휠체어 타고도 올라올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예,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이죠. 투표 네, 청주 투표소인데 예. 이미 투표를 하러 오셨고 벌써, 아, 예. 언제 들어가서 투표할 예. 수 있나 줄 보고 계십니다. 줄 서 계시네요. 예, 예, 예. 네. 벌써 딱 대기하고 있네요. 네, 네. 6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제4투표소인데요. 1번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예, 기다리고 우리, 계시고. 우리 어르신이 한번 이번 선거는 내가 처음 한번 해볼까다 하고 아주 네. 그 마음 먹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좋고요. 물론 네. 신분증은 분명히 챙겨 오셨을 거예요. 신분증이 꼭 있어야 저희가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본인 여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사진이 붙어있는 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모바일로도 신분증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모바일이 가능하다니까 네. 그 신분증을 이렇게 찍거나 그냥 캡처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 네. 그건 안 됩니다. 예. 네네. 학생증은 된다고요? 학생증도 국가기관 아니지만 네. 공공기관으로 취급이 되면 학생증도 사진이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신분증 하나 정말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잊어먹었다고 네. 주민등록표를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띄워가지고 등본 같은 거. 아, 네. 근데 이제 다 되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본인 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몰라서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분증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아주 네, 그렇죠. 좋고요. 물론 되겠죠. 국가 유공자증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 유공자증, 또 네. 장애인 복지카드, 그렇습니다. 자격증, 학생증 등등 이렇게 사진이 부착된 네. 네,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한 신분증이면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투표소 보고 계십니다. 곡선동의 제6투표소인데요. 네. 이곳도 이미 준비를 다.
다 마치고 또 투표관리관께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계신 그런 거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지금 돼 있나?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특이한 점은 그 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당시에는 네. 그 저걸 했어요. 그 라디오를 갖다 놓고 라디오를 정각 6시에 해야 하니까 네. 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 15에 따라서 딱 땡 했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서 네. 스마트폰 보고 6시가 되면 이제 투표 관리관이 투표 개시 선언을 하죠. 네, 자 청주시 상당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당구에 모여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네. 내 투표소 찾는 방법을 투표 당일에 꼭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 투표소 찾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물론 무슨 저기 그 뭐니까 선거 공보를 저희들이 보내드렸거든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투표 안내문이 같이 동봉돼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투표 안내문에 투표소, 네. 투표소 위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을 그냥 무심코 버렸다. 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중앙선거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내 투표소 찾기 그 또 검색하면 또 바로 뜹니다. 아 예. 그리고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예. 그냥 전화로 물어보고 싶다. 네. 네. 하시는 분은. 1390. 1390. 예. 네. 거기를 누르면은 네. 국번 없이 예. 누르면은 본인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선거관리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1390. 1390. 네네. 그러면 이제 내 위치가 어딘데? 여기 지금 아니 내가 주소가 어딘데? 네. 그 투표소는 어디냐? 그러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1390이 왜 이게 좋아요? 네. 가운데가 39입니다. 39. 39가 좀 비슷한 어떻게 생각 예. 안 납니까? 뭐요? 선거. 아, 예. 네, 3구가. 아, 3구 선거요? 선거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1이 있잖아요? 네.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1. 아, 가장 중요하다. 1, 3, 9. 공은 여기, 이거. 네네. 기표봉. 기표하는 동그라미. 그래서 1390입니다. 아,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외워도 쉽습니다. 그냥 외워도 쉽나요? 1390이요. 그냥 한번 재미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390을 누르면은 아들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선거관리인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네. 투표소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내 투표소 찾기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네. 만약에 모르신다면 꼭 오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6투표소의 현장 모습입니다. 네, 수원시 권선구 쪽 여기는 아까 지금 상당구보다는 조금 조용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5시 57분. 이제 58분 넘어가니까 네. 투표 시작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각 6시가 되면은 네. 투표 관리관께서는 이제 투표 개시 선언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투표소가 개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투표소가 네. 개방이 되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아무나는 못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선거인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못 들어갑니까? 초등학교 이하만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만.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까지 들어갑니다. 아, 네네네. 그래요. 네, 초등학교 이하는 투표소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요. 예. 네. 기표소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미취학 아동. 잘 모르는 애들은 네네. 엄마 손을 잡고 예.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까지는 네. 들어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투표 시각이 지금 거의 1분 한 20초밖에 네.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시간이 이제 잠시 후면 시작될 텐데 한국선거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선거방송 아니면 보실 수 없는 화면들이 지금 저희 그렇습니다. 거의 5분할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주 자 이제 투표 개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개시 전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모든 이제 그 임무도 부여되고 네. 교육도 마치고 참관인들한테 유의할점도 다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개표 참관인이 이제 시계를 보면서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보죠. 네. 시각을 보면서 6시 되면은 이제 그 개시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겠는 거죠.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개시 선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냥 뭐 투표를 시작하겠다. 투표를 개시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시작을 한다. 그렇습니다. 라고 개시하고 네, 네.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네. 네. 이제 선거인을 이제 들어오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네. 네 전국에 이제 각 투표소를 지금 연결해서 보고 계신데요. 이제 1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선거 개시가 자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계신 이 선거 사무원 여러분들이 더 떨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네,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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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정각. 예, 예. 제19대 대통령 선거 네. 이제 바로 투표가 예. 개시가 됐습니다. 지금 투표 관리관이 지금 개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각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께서 예. 투표 개시 선언을 합니다. 예. 네.
오른쪽 하단 오른쪽에 보면 세종시의 모습인데요. 벌써 제일 네, 첫 번째 선거인께서 입장을 그, 하셨네요. 예, 예, 들어오셔서 예. 본인 여부 확인을 하고 지금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 가운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없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네. 본 투표할 때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아야 네. 너무 편하게 쉬워요. 빨리 좀 찾을 예, 수가 예. 있죠. 예, 예. 보통 3천에서 5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이름만 되면은 그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보내준 그 투표 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있습니다. 오려서 가지고 오시든지 네. 손에다 적어서 가져오시든지 해가지고 바로 오면은 나 몇 번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대조가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하고 네. 예, 투표 관리관한테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막 투표가 시작돼서 지금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투표를 하고 계신 모습인데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 나서 기표 용지를 받습니까? 투표용지를 받죠. 투표용지를 받죠. 네, 네. 예, 저쪽에 있는 분은 지금 어르신 제일 먼저 했던 분은 지금 벌써 마치고 네. 투표함에 넣고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번으로 투표하신 1번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 뒷모습이 아주 예. 여유장 아주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고 뭔가 네. 이 뿌듯한 보이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네. 현장의 모습들이 속속 비춰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른 투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6시면은 아직 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일찍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 보통 대통령 선거는 겨울에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이번에 이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지금 5월 달에 하지만 이거 막 거의 깜깜해 있었죠. 네. 겨울을. 그럴 때도 그냥 그 줄을 서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사실 국민들한테는 제일 그 큰 선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선거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선거가 뭐, 예, 예. 그렇습니다. 선거가 많이 늘어선 모습도 보이는데 이 개표 투표용지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많이 길더라고요. 물론 후보자가 많으니까 길 수밖에 없죠. 거의 28cm가 넘죠. 28.5cm입니다. 예. 네. 예. 15명의 후보가 있는데 2명이 사퇴를 하셨고요. 예, 2명이 사퇴했는데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기재가 그대로 되어 있죠. 있습니다. 옆에 사퇴 이렇게 적혀 있죠. 기표란에 사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찍으면은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퇴한 분들한테는 기표를 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 시청하고 계십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침착하자. 이번엔 꼭 투표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세요? 난 투표알림이 투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지역과 생년월일, 이름을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내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쉬운데? 잠깐!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죠. 아, 신분증.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내가 맞는데도 긴장되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선거인 명부에 서명 후 투표용지를 수령받아 기표소로 갑니다. 간단하네. 그럼 들어가 볼까? 잠깐! 투표용지 기표란에 정확히 찍어야 돼요.
후보자랑 사이에 찍으면 무효 처리가 된다고요. 그래, 결심했어. 이제 정확히 찍는 일만 남았군. 비표를 마친 후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는 법 어렵지 않죠? 우리 모두 투표해요. 투표 어떻게 하면 되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마음 투표로 표현하세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특별 생방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국민들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사전선거, 사전투표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도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선거 전문가이신 강대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전투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지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국민들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전투표도 26%가 좀 넘어서 굉장한 예, 이번에 본 투표도 예.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유권자의 26.06%.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0%도 조금 넘지 않을까. 전체 투표율이요? 예, 전체 투표율은. 그러면은 예. 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80.7%를 기록한 그 97년 때 투표율이 80.7%거든요. 예. 그보다 조금 높지 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그만큼 충실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일단 오늘 이 열기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더 중요한 본선거 날이니까요. 본선거 날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투표율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번에는 네. 그 제외 투표도 상당히 높았어요. 아. 네. 그래서 한 29만 4천여 명 중에서 네. 22만 2천여 명이 투표를 해서 75.3%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것도 정말 기록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한 선거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네. 예, 저쪽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네. 제외 투표관들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아, 예, 예. 이제 그 사전 저기 제외 투표 그 준비 과정이 잘 돼 있는가. 네. 거기서 가서 그 현지 교민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결과가 이번 제외 선거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예, 많이 투표율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제외 투표율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투표자 수가 많이 네.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이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외 투표가 상당히 좀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그 투표자 수가 증가한 이유를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에 의한 신고 신청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영구명부제, 그다음에 예, 투표소도 좀 더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번에 116국에서 네. 이렇게 했는데요. 예, 하여튼 그런 특히 이제 재외 투표에 관한 홍보가 네. 잘 돼서 이렇게 투표율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치러지는 선거 축제에서도 과연 어떤 기록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물론 뭐 기록이라고 보면 투표율이 제일 뭐 관심사겠지만 네. 선거는 투표율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선거가 깨끗하고 네. 공정하게 잘 치러지는가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죠. 특히 오늘은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이 그 투표소 100m 안에서는 네. 투표 참여 동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표소 100m 밖에서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네. 투표하십시오. 네. 투표 동료. 네, 말하자면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예. 꼭 투표에 참여하시죠. 그 얘기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투표 마치고 네.
투표소 밖에서 예. 인증샷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하다. 이번부터 되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뭐 인지도 되고 뭐 네. 이렇게 뭐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열 개도 되고 열다섯 개도 되고 15분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자기 지인들한테 하나씩 네. 이렇게 SNS로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 제19대 대통령 선거 오늘 여러분이 투표를 하실 대통령 후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5명의 후보 중에서 기호 11번, 13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그리고 한반도 미래연합의 김정선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13명의 후보가 13대 1의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투표하실 13명의 후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기호 9번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기호 14번 홍익당 윤흥식 후보,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 네, 이렇게 기호 1번부터 15번까지 후보 2명이 사퇴한 가운데 13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내 정당 후보가 6명이 있고요. 그리고 금소주자 8명, 무소속 1명 이렇게 15명 등록입니다. 2명 사퇴, 13명 경합인데요. 사퇴한 2명의 후보 앞에는 사퇴라고 투표용지에 기록이 돼 있죠? 기표란에 표시돼 있어요. 기표란에. 기표란에. 네, 그거 참고하셔야 되겠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퇴 분한테 찍으면 무효표를 처리합니다. 예. 그렇죠. 네, 5월 초부터 시작된 징검다리 휴일이 이제 모두 끝이 나는 5월 9일 오늘인데요. 네.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기대가 큽니다. 투표율이 과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80%를 넘게 될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투표가 시작되고 지금 6시 12분, 어느덧 또 시작된 지 12분이 지났습니다. 네. 예, 투표를 하고 계신데 예, 예. 여러분이 이 투개표 생방송을 계속 보시면 실시간으로 투표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이동의 제3투표소인데 지금 한창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표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선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 국민은 선거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는요, 전국적으로 총 13,900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중앙선관위에서 이 투표를 좀 편리하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기표 용구도 그 새롭게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네네. 입에다 물고 하는 그 기표 용구도 있고, 네네. 손에다 차고 이렇게 이제 조금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네네. 그런 기표 용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셀로판지를 끼어서 점자로 이렇게 점자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네. 몇 번. 그렇죠. 그걸 저희가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알겠습니다. 투표 용구들이 있는지도 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본인의 이제 투표소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네. 투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내 투표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1390 전화죠. 예, 국번 없이. 1390 국번 없이. 네. 예, 그쪽으로 하면은 전화로도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리고 신분증은 어떤 신분증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제일 먼저 잘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증.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권. 네. 운전면허증. 네.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네. 장애인 복지 카드, 자격증, 학생증 네. 이렇게 사진이 첩부된 그런 신분증이면 가능하고 요즘은 이제 모바일 네. 신분증도 있으니까
예, 그걸로 가능합니다. 사진이 첨부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본인 본인을 확인이 하니까. 네, 주민등록 등본 이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예. 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진을 그냥 직접 촬영하시거나 캡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그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거 시간도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시에 시작,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오후 8시까지 투표가 네. 가능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원래 재보궐선거만 이제 8시까지 하도록 되는데 그것은 재보궐선거를 할 때는 그 임시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른 재보궐선거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시까지 근무하고 네. 이제 2시간을 더 줬는데 이번에는 그 임시 공휴일을 국무회의에서 정했습니다. 네. 정했지만은 그래도 보궐선거에 성격을 띠기 때문에 8시까지 네. 하는 네, 걸로 네. 선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2시간 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죠. 정리해보자면 6시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8시까지 오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 투표소 찾기, 이게 궁금하시다면요. 투표소는 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안내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장 한번 연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지금 박시영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시영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제6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도선고등학교 1층 교사회의실에 마련된 이곳 도선동 제6투표소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셨는데요. 선거 시작 전인 오전 6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궐리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오늘 투표 시간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보다 2시간 더 늘어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니까요. 많은 분들 신분증 챙겨 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제6투표소에서 리포터 박시영이었습니다. 네, 박시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전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산이 연결해 있는데요. 부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 시각이 오전 6시 17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 거제일동 제6투표소입니다. 이곳은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인데요. 투표 개시 선언과 함께 첫 번째 선거인이 투표를 하셨고 휴일이라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여행 계획 약속 있으신 분들께서 이른 아침 이곳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5월 9일 부산 거제일동 제6투표소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부산에서 정가영이었습니다.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6투표소에 나가 있는 노윤주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노윤주 리포터. 네, 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6투표소에 나와 있는 노윤주입니다. 현재 시간 6시 17분을 지나면서 투표가 시작된 지 약 17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부터 많은 선거인분들이 줄을 서고 많이 투표를 이미 하고 간 상태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부터 많은 투표 선거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 스태프분들이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투표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여기는 곡선동 주민센터 1층인데요.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하면서 이따가 선거인 분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면 조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 투표 사무원분들이 많이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 비는 오지 않으면서 많은 선거인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6투표소에서 노윤주였습니다. 네, 노윤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제4투표소에 김나연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제4투표소는요, 금천초등학교 1층 강당에 마련돼 있는데요.
이곳 역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투표 개시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오전 6시 정각이 되면서 투표가 시작됐고요.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막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로 투표를 하신 유권자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로 투표를 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권리를 찍는 그 대통령을 뽑는 거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기쁨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이제 새롭게 19대 대통령이 당선될 텐데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나요? 국력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 꼭 당선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거인 한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충북 청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제4투표소에서 김나연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다양한 개성을 골고루 발현하여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워킹맘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미안한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부부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 민우가 민우가꽃이 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나라.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여러분은 중앙선관위와 함께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저희 부산 연결했을 때 좀 오디오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했는데 그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고 지금 시각이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6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투표율을 좀 알아볼까요? 투표율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란 캐스터.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선거 캐스터 허미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전국 투개표율을 비롯해서 각 지역별 투표율, 특히 최고 투표율과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26.06%를 기록한 가운데 세종 지역이 34.48%로 가장 높았고요. 대구 지역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사전투표 투표율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특별광역시 사전투표 투표율입니다. 서울 지역은 26.09%로 투표자 수 218만 6,968명. 다음 부산 보시겠습니다. 부산은 23.19%의 사전투표율 보였고요. 투표자 수는 68만 4,116명입니다. 대구 가보시겠습니다. 대구는 22.28%의 사전투표율 기록했습니다. 투표자 수는 45만 5,229명입니다. 다음 인천입니다. 투표자 수 58만 7,228명이었고요. 투표율은 24.38% 기록했습니다.
다음 광주 가보시겠습니다. 투표자 수는 39만 2,896명이었고요. 33.67%의 사전투표율 기록했습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27.52%의 사전투표율 기록했고요. 투표자 수는 33만 5,900명입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투표자 수 25만 1,160명, 투표율은 26.69%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34.48%의 투표율 기록했고요. 투표자 수는 6만 5,307명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각 도별 사전투표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24.92% 기록했고요. 투표자 수는 255만 7,802명입니다. 다음 강원 지역 보시겠습니다. 투표자 수 32만 6,234명 기록했고요. 투표율은 25.35%입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사전투표율 25.45% 기록했고요. 투표자 수는 33만 1,729명입니다. 다음 충남은 투표자 수 41만 4,023명, 투표율은 24.18% 기록했습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사전투표율 31.64% 기록했고요. 투표자 수는 48만 2,694명입니다. 다음 전남 지역입니다. 투표자 수 53만 5,321명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은 34.04% 기록했습니다. 다음 경북 지역입니다. 사전투표율 27.25% 기록했고요. 투표자 수는 61만 3,173명입니다. 다음 경남입니다. 투표자 수 73만 6,344명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은 26.83%입니다. 마지막 제주 지역입니다. 22.43% 투표율 기록했고요. 투표자 수는 11만 6,186명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이틀 동안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역대 최고인 26.06% 최고 집계치를 보였는데요. 사전투표가 실시된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지난해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12.2%,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 기록했는데요. 이것보다 두 배가 넘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4,247만 9,710명의 유권자 중에 1,107만 2,310명의 투표, 4명 중에 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자,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사전투표율 그리고 투개표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캐스터 허미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전투표율 보셨습니다. 5월 4일, 5일에 치러졌던 사전투표,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소식 네. 전해드렸고요. 이후부터, 2부부터는 이제 오늘 투표율 전해드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쭉 들었습니다만 선거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금까지 치른 전국 단위 네. 선거 사전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그렇습니다. 26.06%, 1,107만 유권자의 표심이 지금 현재 투표함에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네, 자 현장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시 연동체 1 투표소에 권미란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연동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연동제1투표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주 날씨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 투표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제주 선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서 권미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전 둔산 1동 제3투표소에 나가 있는 고아침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고아침 리포터. 아,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은데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있는 리포터 고아침입니다. 이곳은 한바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투표사무 관계자분들이 투표 개시 준비를 하셨고요. 지금 상황은 투표 개시 선언 이후에 많은 선거인분들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투표소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투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저희가 지금 이 생방송으로 투개표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현장 연결이 잠시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강대우 교수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또 하고요. 저는 그 개표 때 네. 또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잠시 후 오전 9시 30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시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